네. 언론에 넣어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2월 6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모처럼 만에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이따 담아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저희 회원분들하고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항상 빠른 정보, 그리고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8시 30분에서 오전 10시까지는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문자와 와우밴드, 와우커피에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하루 한 종목 추천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 시작 전에 발송이 돼서 미리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와우밴드나 와우카페에 신규 가입 필독 매뉴얼이나 아니면 신규 가입자 매뉴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더 확인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자, 신규 가입자 매뉴얼, 스마트밴드 신규 가입 회원 매뉴얼 필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꼭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매뉴얼이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진행을 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와우넷이나 뭐 그런 와우밴드가 설치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차피 와우카페에도 실시간적으로 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온 투자자데이 이벤트 어제 많이들 하셨는데 오늘 저녁에 교육이 진행되니까요. 요거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가입 문의는 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우선 오늘 중국 시장이 0.4% 상승 마감을 했고 마찬가지로 니케이도 오늘 0.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189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인데, 자, 환율이 지금 꾸준히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죠? 원화 약세 기조가 지금 현재는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보면 자동차라든지 또는 IT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환율에 대한 원화 약세 기조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이런 경제적인 이슈, 그리고 경제적인 흐름 자체는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원화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나 IT 종목군들은 그 자리나 또는 좀더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다이버전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이런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이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수출주는 꾸준히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수출주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어떤 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수주라고 하죠. 우리가 음식료라든지, 아니, 원자재 자체를 수입을 해가지고 수입 단가가 높아질 수 있는, 수입 단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마진이 그만큼 적게 남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똑같은 뭐 옥수수라는 것을 300달러에 수입해왔다면, 최근에는 300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그럼 얼마예요? 300달러면. 3만원이에요. 아니지. 30만원인가? 뭐, 아무튼 그렇게 받아왔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3만 5천원이나, 아니, 35만원이 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내수주보다는 지금 현재는 수출주 위주의 포트의 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은 다이버전스가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결국엔 또다시 바뀔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경제적인 흐름 자체는 추세적인 흐름으로 많이들 나타나고요. 차트는 일시적으로 우리의 눈을 속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속일 때 바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더 경제적인 지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들. 주식이 결국 경기 선행지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기억을 하시면서 좀더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환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월 6일 시장 특징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미중 무역 협상이 임박했나? 자, 1단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미국 증시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일 말씀드렸던 포인트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자, 결국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강한 양봉이 형성돼줘야지만, 강한 양봉이 형성돼줘야지만 지수가 또다시 한번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강한 양봉이 형성된 건 아니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이 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하단에서 이렇게 빠진 자리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라고 했죠. 그죠? 딱 거기에 대한 반등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도 거기에 대한 지지를 받는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기준 가격이 되는지 지지가 단단한지 안 단단한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격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지금 28,174 포인트에서 어제 했던 거 그대로 다시 한번 더 봅니다. 27,325잖아요. 그러면 자, 27,325 맞죠? 자, 그럼 이렇게 본다면 반등이 얼마까지예요? 27,650 포인트잖아요. 딱 27,65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항이 존재를 했고 그 다음 날은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이왕이면 여기서 강한 양봉을 형성시키면서 돌파가 이루어졌으면 충분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였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위에 또다시 저항에 대한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자리가 27,850포인트거든요. 다시 27,850포인트면 여기 요 자리죠. 요 자리. 그죠? 그럼 미국 증시 자체가 오늘 시장에서 만약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더라도 요런 자리를 벗어나더라도 다시 한번 요 자리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앞에 이 양봉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 협상이 완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기억을 조금 할 필요가 있겠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였죠. 나스닥도 어제 그 1차 기준 가격에 대해서 지지를 받는 형태이긴 했지만 여전히 고가 권역은 닫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기억을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87050, 8435거든요. 자, 그러면 8600이죠. 그 위 자리가. 그럼 여기 요 자리가 어제 그 지지점, 지금 현재 나오는 지지점 맞죠? 8538. 그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받았고, 8538. 그 위에 자리가 8605잖아요. 8602, 8605, 뭐. 요 자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음봉은 떨어졌는데, 요 위에서는 또 일부 차익 매물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요 위로 벗어나버리면. 근데 요 위에 갇혀져 있으면 또다시 요런 작은 박스권을 이룰 수 있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양봉에 대해 이 음봉에 대해서 한 번만에 회복이 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1단계 합의가 언제까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날짜가 바로 15일이거든요. 15일. 예, 시장 자체가 무기력하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무기력하지만, 결국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무기력한 것이 문제지, 시장이 여기서 빠진다 생각하면 안 된다 했죠.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국 재정부 콩, 돼지고기 수입 관세 철회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원래는 콩과 그리고 돼지고기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매겼었죠. 미국 콩과 돼지고기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 자체를 수입 관세에 대해서 철회를 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죠. 그럼 결국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임박이 상당히 다가오고 있다. 예,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왜 홍콩 인권법도 그렇고
자, 그리고 또 뭐였어요? 위구르법도 그렇고, 위구르. 제가 그때 위구르를 잘못 썼는데, 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자,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현재,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상당 압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이 이런 식으로 미국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이느냐. 결국에는 지금 중국도 상당한 양보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 합의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어차피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 따져도 되고 위구르법에 대해 따져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경제적인 관점과 정치적인 관점을 같이 엮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미국은 계속적으로 그거를 걸고 있거든요. 아, 너희가 이렇게 했고 이걸 잘못했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우리는 인권법 통과시켰고 유럽을 통과시켰고 열받아요 안 받아요? 중국 입장에 열받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건 그거고 일단은 합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따질 건 따지겠다는 얘기죠. 제가 그 지난주 방송 수요일날 방송에서 그 밤에 대박천국에 나와서도 그 말을 했죠. 중국이, 아, 월요일입니까?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법안 자체를 통과를 못 시킨다고 했어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법안을. 근데 올해는 통과를 시켜주겠다고 했잖아요. 그걸 신설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미국의 요구를 더욱더 많이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위기감을 느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중국도 어떻게 해서 일단 합의를 하자.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홍콩 인권법이나 또는 저기 위구르법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확률이 대단히 높죠.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뭐랄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 자체는 1단계 합의를 위해서 상당 부분 진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이 삼성전자가 반등, 활짝 웃는 IT 이렇게 해놨는데 전일도 이제 삼성전자가 5만원 밑으로 한번 내려가니까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반등이 조금 붙인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잠깐 보겠습니다. 요게 또다시 한번 더 5만 400원 위로 오늘 뭐 장중에 5만 900원까지 올라갔는데 자, 수급 잠깐 확인을 해보시면 오늘도 결국 매도가 나왔네요.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타났었고 전체적인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를 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거기에서 샀던 데를 보니까 지금 서비스, 중용주, 전기전자, SK하이닉스의 매수가 좀 들어갔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도 지수 상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수에 대해서 부담을 주기는 싫다고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결국에 이 현물시장 자체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지수가 변하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이제 선물시장 자체가 포지션이 지금 안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기세보다는 단기적으로 뭐 고가 권역이 갔을 때 크게 올리기보다는 제한적인 상승을 조금 보인다고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협상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요소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수적인 포지션을 한번 잡아야 되거든요. 현물 시장도 크지만 선물 시장 훨씬 더 큽니다. 그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삼성전자에 대한 베팅이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냥 바닥 권역만 잡아주는 단계로 그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 보고요. 자,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일단 반등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자체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어디에 매수세 들어오냐면 결국에 삼성전자를 지수로 올리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IT 종목군들에 대해 지수를 올려버립니다.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그렇고 유튜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IT하고 BT가 죽을 수가 없다. 죽을 수가 없다. 지금 IT가 지금 당장에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지금 내년 상반기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오늘 또 정확하게 나와서 들어가잖아요. 결국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를 보는 거예요. 지금 환율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자동차가 부진한 가운데 경상수지를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라고? 그걸 바로 IT라는 겁니다. 그쪽에 대한 이런 상승 자체가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IT 종목군들도 오늘 상당 부분 활짝 웃으면서 반등이 이루어졌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먼저 OLED 장비주들이 크게 올랐고요. 그 또 한쪽에 막 카메라 모듈이 지금 오늘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자, 그럼 오늘 파트론이나 그죠? 파트론 같은 기업도 오늘 9% 오늘 거래량도 상당 부분 붙였죠. 붙이면서 안에 수급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늘었죠. 지금 이제 매도율도 낮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연기금은 거의 이 매도율이 없죠. 5, 8, 9 나머지는 다 샀으니까요. 그죠? 뭐 하이비전 시스템, 카메라 모듈, 나무가 뭐 지금 LMS 이런 종목군들 다 올랐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뭐랄까요? 이쪽에 계속적으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IT 쪽에 수급 자체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가 잠깐 뻥났는데 빨리 이게 한 번씩 계속적으로 오류가 좀 뜨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IT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디국시라고 했죠. 반디국시. 사실 이제 반도체는 공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섹터군이고요.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공정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인 종목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서 시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템 반도체가 규모가 그 뭐랄까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섹터군이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는 종목별 양상이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구분을 좀 해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예, 우리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국산화 같은 경우에 딱딱딱딱딱 뭐 어디에 대한 어떤 공정에 어떤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죠.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상당히 큰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이 시스템 반도체는 상승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대신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국산화라든지 디스플레이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말씀도 드리겠고요. 오늘 지금 OLED 장비주들 반등 나오는 것들은 결국 이쪽의 업황 자체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런 상승 자체는 좀 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꽤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 자체도 긍정적으로 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은 앞으로도 이런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뭐 ENF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도 어제 우리 관심주로 했던 종목분들도 오늘 괜찮았죠. 지금 오늘 시장에서 한 4% 정도 반등을 딱 붙이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이제 연마장비 관련해서 K시템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뽑아내는, 하방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어제 관심주가 또 나무가 이런 것도 오늘 또다시 신고가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MCNEX 지금 카메라 모듈이 전반적으로 고사양화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주가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보자 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자, 4번 젠백스 상한가 바이오 기대감 지속이 적어놨는데요. 자, 일단은 젠백스가 지금 오늘 다시 한 번 더 상한가를 가버렸는데, 자, 이 젠백스라는 기업이 어제 크게 급락이 나왔다가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돌리고 그걸 다시 한 번 더 크게 뽑아내는 모습인데, 어제도 우리가 분석을 했지만 요게 전환사채 관련 전환사채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환사채 여기 주가가 여기서부터 빠지면서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없죠. 주가가 빠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전환사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세 차익을 상당 부분 지금 내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젠백스에 대한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자, 여기에서 자본금 변동사항이 있죠. 전환권 행사를 엄청나게 했고요.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아직까지 260만주. 260만주는 상당히 커요, 사실. 그 정도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있고, 대신 이런 것들이 지금 행사가액이, 이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지다 보니까 전환가액이 상당 부분 낮아졌겠죠. 전환가액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자, 여기 전환가액이 만 원대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요 젠백스가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을 해버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들썩들썩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던 것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제약바이오였다면, 저렇게 이제 개별적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젠백스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올랐냐면, 자, 1조 5천억까지 지금 갑자기 뻥튀게 됩니다. 1조 5천억.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지금 67조예요. 아니죠, 6조 7천억입니다. 6조 7천억이에요. 그치, HLB가 얼마냐? 이게 4조 2천억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가총액만으로 보더라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저런 개별적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상승 자체가 나타나면서 시가총액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타의 오늘도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들썩들썩거려 버리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한다.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지금 시총 상위주들이 안 좋았던 그런 부분 자체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지금은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관련, 미국 FDA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되면서 지금 반등을 붙이고 있는 거죠. 최근에 또 반등 많이 나왔던 ST팜 이런 것들도 어느 순간에 지금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관에 대한 매수가 붙으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지금 꾸준하게. 앞에서 많이 빠졌던 부분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반등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시장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몇 번을 보여드렸던 그런 국가에서 지원해서 하는 정책, 거기에 대한 연구 과제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또는 미국 FDA 관련 기업들이나 그런 부분 자체도 조금 정리를 하셔서 보셔야지만 이런 트렌드, 이런 시장의 흐름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죽는다 그렇게 보는 거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12월달 제가 뭐라 했습니까? 12월달은 바이오의 계절이다. 바이오의 계절이다. 그리고 내년 1월달 또다시 넘어가면서 IT 종목군들이 반등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제가 IT가 늦어도 이 12월 중순 전까지는 반등을 나타낼 것이다. 그게 이제 오늘부터 반등이 조금씩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내일 곧장 또 월요일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 그게 아니고, 오늘 바닥권역을 다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추세를 올릴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젠백스의 상승 상한가는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지속시킬 수 있는, 이제 앞으로도 이런 바이오에 대해서 일정이 상당 부분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조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네,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씩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이 경남제약 제로 노출 관계사 이틀 연속 급락인데, 자, 이 주제를 따로 유튜브 영상을 한번 올려놨었는데요. 지금 일단 경남제약
업계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남제약이 오늘도 다시 8% 정도 빠졌고, 자, 경남제약 관련주들이, 자, 여기 이제 거래 제기가 됐죠. 거래 제기가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주 명부를 잠깐 보면, 바이오제닉틱스가 유니더스라고 했죠. 22%, 그리고 시티젠이 0.98, 그리고 라이브플렉스가 2.75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 업체들이 지금 앞에서 보시면, 자, 일단은 시티젠 똑같이 빠졌죠. 앞에서 들썩들썩, 여기까지 들썩들썩 했던 거는 뭐예요? 결국 경남제약이 거래제기가 된다는 것이 이미 선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죠. 그럼 바이오제네틱스, 자, 경남제약이 거래제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시장에 돌았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른 기대감 주가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 분만에 또 빠져버려요. 자, 라이브플렉스 마찬가지로 경남제약에 대한 거래제기 이슈로 인해서 반등 나왔고, 우리가 여기서 내일장 관심주로 했었죠. 그리고 반등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다시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제로 노출로 봐야 돼요. 고가 권역의 제로가 터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계속. 마찬가지로 지금 바이오제네틱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고가 권역에서 기관에 대한 매도가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그럼 이대로 죽어버릴 것인가? 또 그건 아니거든요. 또 그건 아니에요. 지금 바닥 권역에 대한 부분까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움직인다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바이오제네틱스 같은 경우에도 차트에 조금 분석을 해드리면, 자, 이런 자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 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여기에서 한번 튀었잖아요. 그리고 한번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런 것들을 언제 봐야 되느냐. 나는 이 7,000원대를 스무스하게 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지면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한동안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들 경남제약 이슈로 인해서 재료가 노출되고 빠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랄까 이제 단발적인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선택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 월요일장 관심주 잠깐 찍어봤는데요. 자, 일단 ST팜 아시죠? ST팜도 한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데, 자, 이것도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주가에 대한 반등 추이가 조금 붙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보면 이게 주가 반등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자, 이 자리에서부터 지금 주가가 꾸준하게 이제 빠져서 이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주가 반등 계산기로 조금 가능이 한데요. 이제 고가가 419, 123. 자, 그러면 얼마에 3600원이에요. 3600원. 그쵸? 3600원 넣어요. 3600원. 그러니까 23600원에서 23600원대를 지금 현재 양봉으로 돌파를 했고, 그죠? 앞에 있던 이 박스권을 지금 현재 돌파를 하는 거잖아요. 이 자리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3600원, 나오는 게 3600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3600원까지, 자, 이 자리가 3600원, 여기죠. 네. 조금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방향성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3만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좀 더 할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먼저 보는 겁니다.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은 하이로닉 TSE. 하이로닉도 이제 바닥을 돌파하는 봉이거든요. 이렇게 바닥 권역을 뚫어내는 봉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를 둘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튀어버리면 이게 이렇게 빠지진 않거든요. 여기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소폭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더 시세를 이런 식으로 횡보하고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한 번씩 이렇게 딱 쳐주는 봉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있어야 됩니다.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봉이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앞에서 이제 클래시스에 대한 후발주자 업체인데, 클래시스는 주가가 엄청나게 갔었어요. 그만큼 점유율도 확장됐고, 기업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두 프리미엄 기업이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이제 후발주자잖아요. 후발주자 치고도 아직까지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반등을 좀 더 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그 TSE. TSE가 OLED 검사 장비 관련주인데요. 지금 요것도 이제 바닥에서 한번 각을 좀 더 세웠죠. 이런 것들이 각을 더욱더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하락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 하락폭에 대해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하락폭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가능하겠죠. 이런 기업들, OLED 관련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컬러레이인데요.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11월 달 같은 경우 이제 컬러레이가 처음에 급등이 나와버린 바, 너무 급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매수가가 일부만 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번 곧장 이제 3,500 터치를 하고 주가가 한번 빠졌습니다. 요날 또 재료가 좀 노출됐었거든요. 오름에서 미중무역 협상 때문에 올랐다는 뉴스가 많았죠. 그리고 지금 보면 미중무역 협상이 이제 방향성을 못 가지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이제 꾸준히 하락했다 올라왔다 이런 횡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지금 오늘 올렸던 요 자리 자체는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구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월요일장에서에 대한 반등이 좀 더 강하게 형성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다만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미중무역 협상은 글로벌적인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할지 또는 시진핑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은 몰라요. 그런데 여러 이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비중을 실어버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예상 가능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협주도 마찬가지죠. 경협주도 예상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컬러레이 같은 경우에도 예상 가능한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비중 조절은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준비된 내용을 다 같이 보셨는데요. 시장이 모처럼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좀 더 즐거운 주말을 좀 더 보내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마음은 좀 편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오르면 항상 뭐 이렇게 오르면 좋겠지만 그렇게 또 안 오르는 게 주식이니까요. 또 오늘은 또 기분 좋게 금요일 밤을 보내시고요. 시장을 항상 뭐랄까요, 딱 그 상황이 닥쳐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시장이 닥치기, 그 상황이 닥치기 전에 예상을 해서 미리 이런 상황 자체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은, 저는 짧고 굵게 주식시장에서 1, 2년 바짝 해서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가늘고 길게 시장을 꾸준하게 참여를 하시면서 그리고 긴 안목으로 조금은 계속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다 보면 틀림없이 좋은 수익도 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수익 자체가 적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수익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식은 일복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또 큰 수익이 될 수 있거든요. 가장 기본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원칙과 기본을 지키면서 앞으로도 함께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